점점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뭐 저러다가 네. 저는 얼굴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다들 남자들이 쳐다봐서. 네, 점점 얼굴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비결이 뭡니까? 아, 전 제 얼굴을 못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와, 무슨 심리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건방진 거죠. 건방이 없는 거야. 건방한다. 저 진짜 그런 때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야. 누나 잘한다. 잘한다. 두 분이 그만큼 지나니까. 지나니까 또 이런 거 야, 그리고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저 키가 근데 대단하시네요. 네. 연습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원래 멤버들끼리 네. 숙소에서 이런 말투를 많이 쓰면서 지냈었어요. 그리고 아, 원래 소녀 시대가 그럼 먼저 그 말투를. 네, 나 완전 모르겠다 진짜. 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지금. 근데 좀 약간 변형이 되시긴 하셨는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치자. 영원히. 먼저 썼다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진짜. 내 얘기 들어봐, 아니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완전, 진짜로. 나만 못됐지, 나만. 그러시 기분 좋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승기 씨는 절대 이상형을 얘기 안 해요. 근데 공개적으로 나의 이상형은 소녀시대 유나 씨라고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어떤 걸 봐서? 어떤 걸 봐서? 아, 그 여기 누나들 많다. 여기 누나들 네. 많어. 아, 또 유나 씨야. 너무나 뭐 팬이기도 하고 유나 씨도 한번 이렇게 조금 좋다고 해주셨어요. 뭐래? 좋은의 의미는 아니지만. 아, 그러면 나 좋다고 했으니까 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게 좋아요. 좋다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네. 그런 말을 안 했었으면 제가 안 된 거잖아요. 완전 애매모호해. 아니, 유나씨는 이게 흔들 때마다 재미가 있네요. 재미가 있어. 아, 그리고 톤이도 자연스러워서 진짜 원조가 맞나 봐요, 원조가 맞나 봐요. 저희도 되게 팬이에요, 소녀시대 전세가. 아, 고맙습니다. 유나씨!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사겨라! 사겨라! 아니, 유나씨가 오늘 본인 첫 MC 데뷔인데 긴장하고 있는 우리 성규 오빠에게 편안하게, 레스하게 잘 진행하시라고 좀 이렇게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 앞으로도 호동 오빠를 밀쳐내고 1인제 MC가 되시길 바라요. 야, 최고의 아이돌! 누구 그냥 고양이 들쳐서 이거저거 나는 거예요. 다니는데요. 어느 날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 문정희 씨 순서가 딱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너가 1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담당해주신 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첫 번째 목을 보고 저희가 한 분씩 이승기 씨는 일단 첫 번째 공격수를 뽑는다. 처음이었어요. 저것도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처음이었어요. 누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아니, 아니, 우리 아니에요. 계속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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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아니, 계속 누나는 뭐예요? 얼굴 저렇게 우르르 깎고, 얼굴 잘해요. 네?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제가. 아, 벌써 웃기세요? 벌써 웃기세요? 간파적이다. 제가요, 중학교 때. 네. 부터 이제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여섯 명이에요. 그래서 저까지 해서 일곱 명이 돼서 칠공주파라고 이렇게 불리는 정하다. 그런 네. 학교에서 막 애들 아니 저 주임선이 그만 내세요. 그럼 뭐 아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막 칠공주파라고 불리고 그랬어요. 예. 근데 단지 모인 게 일곱 명일 뿐인데 여러 명에서 다니니까 70주파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도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이 끝나고 네. 집에 가는 길에 좀 친구들이랑 배도 고프고 뭔가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놀고 싶죠. 아, 그래서 가는 길에 그럼 우리가 마트에 들려서 고구마를 사자.
저 고구마랑 고구마. 예, 네. 고구마랑 성냥이랑 네. 이렇게 사가지고. 웃긴데요? 성냥 사가지고 집 앞에 놀이터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구마가 친구들이랑... 종이 위에 태웠어요. 뭘 이용해서 고구마가 구울 정도로. 그 시험 기간에 공부했던 연습지 찍. 네, 고구마를 구워 먹었는데. 그게 처음이야? 뭐가 처음이에요? 네. 아, 설마 고구마를 구워 먹은 게 처음이라고? 아니요. 처음일 수 있죠. 이게 네. 나름 저의 첫 일탈이었어요. 아.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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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그게. 말고 성냥을 네. 이용한 것만 말씀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그 첫 번째 순서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뭐야? 박기가 참신했어요. 혹시 이 얘기를 살리실 분이 계신가요? 이 얘기를 같은 얘기 이 얘기는 의사도 못 살려요. 같은 경우는 저는 힙합 스타일이잖아요. Yeah. 여기 수갑도 없는데. Oh no! Why? No, no.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네. 제가 볼 때는 유나 씨가 저걸 지금 충분히 즐기셔야 다음 번지를 제가 선택하도록 선택해 주세요. 예. 네. 아, 왜요? 왜요? 첫 단이 원래 그 살림 미친이라고 보는데. 아니 이거. 야. 근데 그날 이제 첫 고정이 시작된 거예요. 써요. 구체적으로. 네. 네.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컷이 네 일단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괜찮아. 더 이상만 안 하면 돼. 국가자 배역 강신장어. 국가자 배역 강신장어. 누구니까? 아.